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89년생 뱀띠의 7월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좋은 이 거북이 도사의 카드를 한번 쫙 펼쳐보고 어디 한번 봅시다. 자, 89년이 기사생이네. 뱀띠 7월 운. 근데, 자, 구성판을 보니까, 이달에는 변동수가 꽤 많네. 그런데 나쁜 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이거부터 우리 알아봅시다. 사자성어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 익자 삼으라. 나에게 유익한 법. 나에게 이로운 법. 이거 세 사람을 얘기해서. 첫째, 어떤가? 정직한 사람. 둘째, 신에 있는 사람. 셋째, 지식이 많은 사람. 자, 이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세 사람의 벗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진짜 인생 최고의 벗은 누굴까? 누굴까? 사람으로 따져서. 배우자입니다. 인생 최고의 벗은 배우자니라. 혹시 지금 89년생 싱글인 사람들, 잘 들으세요. 싱글인 사람의 우리 러브 얘기 먼저 해봅시다. 사랑. 뭐 사랑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한 가지 짚고 지나갑시다. 이달에는 특히 장미향이 있죠? 장미향이 나는 그 향수. 그것 좀 밖에 나갈 때마다 좀 뿌리고 나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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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렇게. 장미향. 장미향 왜 뿌리고 나가는지 아시죠? 내가 말안 해도 사랑을 얻어야 된다 이거지. 자, 기혼자나 미혼자나 사랑의 정이 매우 그리운 달이야, 이달은. 해서, 응? 이걸 찾아야 되니까. 마, 이 애로움이 크고 그리움이 큰 달에는 특히 미혼자는 소개팅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기회, 찬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그렇잖아. 이 나이면 아직은 뭐 주위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는데 이렇게 소개, 야, 너도 장가도 가고, 너도 시집도 가고, 야, 우리 소개팅 해줄게.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받아들여라. 물리치지 말고. 장미 향수 뿌리면서. 아셨죠?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거북도사님의 이 사랑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어디 봅시다. 아유! 동서남북 다 댕기래네. 자, 동서남북 댕기다면 센터가 생기니까 무언가 당신이 바라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바라는 일이 기쁜 일일 것이다. 자, 그 희망을 걸고 카드를 하나 더 뽑읍시다. 어디 보면은, 어디? 이게 뭐야? 망신살 뻗치네. 이게 망신살의 망자야. 여러분. 지금 89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있잖아. 연예인, 또, 성직자, 또, 정치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망신살이 꼭 있어야 돼. 망신살이 없으면요. 출세를 못 합니다, 이 사람들. 망신살이 있어야 인기인이 됩니다. 당신이 이번 달에 소개팅 많이 받으라 그랬지. 망신살이 끼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누군가는 내 사람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야. 망신살을 뻗쳐보자 이렇게 생각해, 이달에는. 아셨죠? 자, 그럼 옆으로 좀 가서 계시고 다음에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직장을 나가는 사람이나 직장을 안 나가는 사람이나 다 어찌됐든, 무언가에 질질질질 그냥 끌려 당겼어.
그 질질질질 끌려당기는 그 바로 거기에 종지부를 꽝 찍겠다. 이들은 무슨 결론을 낼것 같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일자리가 찾아질 것이고, 계약권을 찾는 사람은 계약권을 딱뭐 움켜쥘 것이고, 이렇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의욕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과유불급이라 해갖고 지나침이 모자라면 못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잘 이게 밀당을 잘 해가면서 좀 찾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거북도사님의 카드를 어디 좋은 카드를 하나 뽑아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아유, 했잖아. 욕심 부리지 말래.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응? 뭐 소중한 것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남들이 생각할 때그 좋은 건뭐 아니거든. 쥐가 생각할 때쥐 혼자 좋은 거지. 이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당신한테 소중한 것이건 안 소중한 것이건 전부 다 이렇게 깔아. 남들이 보게끔. 그래야지 당신한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욕심 부리지 마라. 바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돈 얘기부터 합시다. 이달에는 이제 돈을 들어오는 구멍은 이만큼 작아. 또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갈 구멍은 조금 많아.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떻든 간에 나를 위해서 쓸 돈이야. 나가는 돈도. 그러니까 너무 뭐꼭 돈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게 하면 할수 없는데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나갈 때는 꼭 나가게 해라. 응? 왜? 왜냐면 내가 그런 거야.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라는 그 진리를 꼭 내가 명심하면 돼. 다 내가 나가면은 다 나중에 들어올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을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그럼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돈에 대해서 어디 봅시다. 아유, 불화. 불화는 바로 소인을 얘기합니다. 소인은 뭐예요? 대인배가 있고 소인배가 있잖아. 소인배는 굉장히 따지는 거야. 엄청 따져. 그리고 무언가 자꾸 같을 시키려고 그래. 대인배는 너무 안 따져. 그냥 그래 알았어.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겠지. 기브 앤 테이크 되니까 내가 지금은 나가지만 그거 나중에 다 나중에 새끼쳐갖고 들어올 것이야. 요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희망을 걸고서 다시 우리 카드. 거북도사의 카드를 하나 더 뽑아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묘, 토끼! 토끼는 귀가 크잖아요. 그래갖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신경이 예민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한데 이달에 당신의 상태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 있어. 이것을 좀 끊어라. 신경이 예민한 것을 조금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아유, 좀 끊어, 좀 넓게. 그래. 이렇게.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대인배를 맹길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소인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여기로 비켜가고. 자,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진짜로 알고 싶은 것도 있지. 지금 사랑 돈? 응? 또일 얘기했는데 진짜로 알고 싶은 거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가장 중간에서 어디 멋진 대사 하나 뽑아봅시다. 진짜로 알고 싶은 거 뭐냐? 아유, 이 녹자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월급이다, 뭐또 급여다 이런 식으로 얘기인데 이 녹자는 옛날에는 왜 녹봉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월급처럼 또박또박 이 들어오는 돈. 그 녹봉의 녹자입니다. 즉, 당신은 지금 무언가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지금 그립고 아쉽고 하네.
그렇죠? 카드 한 장 더 뽑아봅시다. 어디 이쪽에서 하나 더 뽑아봅시다. 어떤가? 신! 자, 신은 음력으로 7월 달을 얘기합니다. 이게 원숭이 신자인데 음력으로 7월 달이 원숭이 달이에요. 근데 음력으로 7월 달이 지나면 8월 달에 뭐를 하죠? 추수를 하잖아요. 곧 추수를 할 그것이 오니까 조금만 지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그럼 바로 당신은 녹봉 고정조로 들어오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겠다. 바로 이 말이네요. 아유 좋다.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응? 자, 이 말 저 말 다 참고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저 함께 기도해서 응원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